오늘도 베라크루즈 12년식의 14만 큐로. 네, 베라크루즈 S2 막 싹 그거 합니다. 오늘도 시작되었습니다. 월요일부터. 네? 오늘부터 시작되었어. 네? 벨트 10년 탔으니까 벨트 한번 갈때 됐죠. 워터펌프하고 제너레이터하고 싹 깔아놨습니다. 맨날 저 양반은 씨, 응? 벨트만 가나? 저도 벨트 가는 거 계속 들어오네. 짜는 맨날 벨트만 가나? 이 생각하시고 어쩔 수 없습니다. 소모품들 뭐 이제 10년 탔으니까 키로선 얼마 안 됐는데 그러네요. 고품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나마 좀 깨끗합니다. 예, 워터펌프, 덴버 풀리, 스마트 스타트. 네, 한번 건들 때 싹, 두 번 안 건들도록 작업 딱 합니다. 간혹 가다가 보면 덴버 풀리를 안 강한 경우가 있는데, 덴버 풀이 저기, 그게 오래되거나 리데나 안쪽에, 크랭크 리데나 쪽에 기름이 새면, 저게, 전체적으로 싹 기름이 튀어가지고, 예, 제 영상 보시면 아시죠? 응마이 된 차들도 있거든. 근데 이 차는 지금 상태가 좋네요. 저번에 말씀드렸죠. 아들내미가 포졸이라고. 포졸이 뭡니까? 그러니까 경찰이라고, 아드님 경찰이라고 말씀하시던데. 그래가지고 오늘 아드님하고 같이 타시려고 사시는가 봐. 그래서 손자, 손녀 뭐 같이 타신다고. 그냥 손댄 거싹 깨끗하게 해달라. 그래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흙기하고 다할 겁니다. 이 차는 흙기가 또 새요. 위에가. 흙기 매니폴드가 깨져가 새. 그것도 싹 바꾸고, 벨트 싹 바꾸고, 오일도 싹 바꾸고. 그래서 어째 보면 준 모델링, 리모델링, 준 리모델링, 그런 거 하는 거지. 어째 보면 하체 쪽은 아직까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냥 타시는다 하고, 조금씩 조금씩 수리가 타는 거지. 뭐 사람도 늙고 차도 늙고 다 늙습니다. 네, 그게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지. 사람도 언제 죽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업을 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한번 퍼져. 시급합니다. 시급해. 그래서 미리미리. 제차 21년 탄 것도 제네레다 한 3번, 4번 갈았거든요. 근데도 아직까지 안 퍼졌죠. 아니면 제네레다 가다 퍼져보면 진짜 꼼짝 말합니다. 꼼짝 말아. 현대나 우리 친구, 현대 근무한 친구들도 그러던데. 야, 베라크루즈는 건들기 싫다 하면서. 와, 그러니까. 아, 차도 크고 하면서 이래가 별로 안건 작업을 안 하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나 재밌는데 차가 수리하면 재밌는데 희한하네. 그래, 너는 건들지 마라, 영혼 잡게 하면서 그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 나 재미가 있어요. 베라크루즈 수리해 보면 사부작 사부작. 그래서 또이 차주분들한테 수리해 드리고 저 출고해 드리면 또 기분 좋게 타신 보고 이러면 저도 기분 좋고 그런 게 있더라고. 투자하는 만큼 좋아집니다. 투자한 만큼. 항상 저는 그거 강조하고 싶습니다. 투자한 만큼 좋아집니다. 월요일부터 시작해가 또, 한 수요일까지 달려야 돼. 이게 목요일날 출고해야 되는데, 다 될란가 모르겠습니다. 오늘 또 잔업해야 되겠습니다. 아, 참.